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시즌 2 15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아유, 이게 이렇게 또 깔끔할 수가 있군요. 김프로입니다. 네, 없습니다. 오늘은 없으니까 너무 깔끔합니다. 네. 어디 가셨나요? 네, 김프로님이 오늘 저 박사 뭐 논문 발표를 아마 하셔야 되는 모양입니다. 네. 참 너무 부지런해 그죠, 김프로? 우리 이프로님은 안 따셨죠? 저는 거의 고졸일 뻔했죠. 아, 대학도 네. 위태위태 했습니까? 네. 네. 저는 이제, 아, 그러니까 저도 뭐 아주 없다고 말 못 하겠네요. 네. 뭐가요? 대학을 다니긴 했는데. 아, 네. 네. 젊을 때 누구나 가방끈을 조금 늘려보고 신축적으로 늘려보려는 네. 그런 일들을 몸부림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하는 게 잘 사는 건가? 라는 시도를 하지만 뭐 있죠. 다 이분 앞에서는 다 짧아지는 가방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몇 가지 더 이상 공부를 할 필요가 없겠구나 라고 느끼게 한 분 중에 하나죠. 네. 자, 가장 저희 중에 가방끈이 기신 우리 최준영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네. 박사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박사는 언제 따셨어요, 저 박사님은? 2005년 2월에 졸업을 했으니까요. 이제 한 벌써 십몇 년 됐네요. 아. 그때도 더 공부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셔서 딴 거예요, 아니면? 저는 되게 제가 연구하고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부 때 당연히 이제 대학원을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석사를 마치고 나니까 뭔가 기분이 싸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뭔가 좀 생각과 다른 것 같은데? 근데 이왕 시작을 했으니 박사까지 해봐야지 싶어가지고 이제 박사를 하다가 뭐 중간에 우여곡절이 좀 있었는데 네. 논문을 쓰면서 비로소 깨달았죠. 아, 내가 공부에 적합한 인간이 아니었구나. 아, 아니라고요? 네. 박사님이 아니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최 박사님도 아, 아닌데. 이제 공부가 대한민국에선 공부라고 하면은 되게 이렇게 그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이제 호기심이 많고 네. 관심이 많고 이런 거를 두루두루 잘 알면 공부를 잘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판에 박힌 거를 잘 외우고 네. 틀리지 않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대학을 오고 대학원에 가면 많이 바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제가 느끼기에는 제 경험상으로 보면은 그런 거하고 저하고는 좀 안 맞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그 학문 체계에서 요구하는 표준적인 스탠다드한 어떤 자질하고 저하고는 별로 맞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사 논문을 쓸 때. 아, 이렇게 호기심도 많고 다양한 분야에 관심도 많고 네. 또 거기에 대한 집착도 강하신 분이 안 맞아요? 예. 그렇다면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문제야. 예. 박사님 문제가 아니라 아니, 시스템 문제. 그렇게 보실 건 없고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학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엄밀한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보면 따져들고 그게 정말 맞아? 별거 아니지만 또 치열하게 들어와 가지고 소소한 데까지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대충 아 그래 이거 맞는 것 같아. 관심 있는 거는 아 이건 새로운 건데. 아 이건 여태까지 아무도 안 해본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에 더 관심이 많았던 거죠. 약간 편식이 좀 있었다. 어릴 때부터 스타일이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많이 혼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 보면 이제 뭐 언제 중간고사 본다 그러면은. 제 기억에 중학교 때까지는 제가 친구들을 가르쳐줬어요. 근데 점수는 그 친구들이 더 잘 나왔어요. 모르는 걸 최준영 박사님한테 물어봤는데 네, 진짜 학자시네. 그 친구가 점수는 더 잘 나오더라.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 이제 중고등학교 때도 생각해 보면 선생님이 딱 수업을 이제 하시고 나면 이해도로 따지면 100점 만점에 한 바로 한 88에서 92까지는 금방 되는 것 같아요. 바로. 근데 그 다음서부터 그 남은 거를 채우려고 치열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 그 마지막에 외우고 뭐 연도 대충, 하나 틀리고 뭐 대충 이렇게 거.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때나 시험 기간을 넉넉하게 줘서 공부를 열심히 할 때나 성적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죠. 근데 제 친구들은 이제 처음에 저한테 물어볼 때는 야 도대체 선생님이 무슨 말씀하신 거야? 나 이해가 하나도 안 돼. 그러면서 이제 차근차근 꼼꼼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시험을 보면 뭐 97점, 100점 네네. 이렇게까지 받는 거죠 이제 보면. 그러니까 천영 박사님 사실 우리 학문이라는 게 남들이 해놓은 거를 더 뛰어넘는 것보다는 남들이 미처 하지 못한 걸 이렇게 새로 찾아나가는 게 그게 진짜 아니에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저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잘합니다. 우리가 영어로 하면 연구가 연구 리서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잘 보면 리서치잖아요. 아, 다시 찾는 거예요? 남이 찾아놓은 걸 내가 잘 찾으면 그게 연구야. 뭐 이런 말을 농담처럼 그것도 능력이야. 막 했는데 사실 연구는 참 힘듭니다. 보면. 알겠습니다. 여튼 뭐 우리 최준영 박사님과 저희는 새로운 세상을 또 리서치하러 가야 됩니다. 가야죠. 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튀니지. 네. 튀니지. 참 저희가 뭐 가볼 일도 별로 없고 거기 뉴스도 별로 접할 일은 많지 않습니다만 알고 보니 굉장히 많은 역사가 특히나 그 지중해 쪽에 역사가 네. 아주 녹아져 있는 튀니지. 그렇죠. 아,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아, 그래서 지난 시간에 대략 뭐 전쟁, 포에니 전쟁 얘기도 좀 나왔었던 것 같고요. 예. 네. 그리고 반달족 이야기도 잠깐 나왔었고. 네. 이슬람이 막 들어오는 이제 시점에서 이제 끝났죠. 예, 예.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슬람 이야기들을 좀 하고요. 뭐 중동 쪽 이야기를 하면 뭐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슬람 얘기도 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세계 대전. 또 롬멜 장군도 등장하시죠. 보면은 몽고메리 장군도 등장하고요. 그들이 싸웠던 곳이 이 동네예요? 네, 여기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사막의 여우 같은 네, 사막의 여우 뭐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사막에서 막 기갑 부대들끼리 네. 막 물고 물리면서 아, 수백 킬로 전진했다가 후퇴했다가 하는 지역이 아, 여기예요? 예, 이 이집트부터 해서 서쪽으로 리비아, 튀니지, 알제리까지 이어지는 이 북아프리카를 휩쓸고 다녔었던 거죠. 보면 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북아프리카를 차지하기 위한 연합군과 네. 그 반대 적국들의 예, 주축군의 이제 양측이 그거를 왜 차지하려고 굳이 그랬을까요? 수에즈 운하가 있으니까요. 아. 수에즈 운하는 예나 지금이나 가장 큰 전략적 이제 요충지고요. 그거를 장악하면은 거기를 틀어막고 상당히 특히 이제 뭐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목숨줄 같은. 왜냐면 인도나 이런 지역에서 자기들한테 이제 뭔가 물자를 수송해야 되는데. 아하. 그거를 제일 빨리 가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튀니지 세 번째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략 예. 언제 시대로 올라갑니까? 한 7세기 정도 가볼까요? 7세기. 예, 7세기. 이때부터 이제 이슬람이 북아프리카 쪽으로 이제 우리 사우디 메카에서 시작한 이 이슬람이 급속도로 이제 세력을 넓힐 시기입니다. 이슬람은 짧은 제일 막내 종교 주요 세계 주요 종교 중에서 제일 막내죠. 네. 예, 역사가 제일 짧습니다. 보면 대부분 다 태어나신 분들이 그 전에 그러네요. 다 기원전인데 이제 이슬람교는 이제 한 7세기 정도부터 이제 급속도로 확산이 됐으니까요. 네. 예, 좀 늦은 편인데 그 속도는 또 엄청 빨랐어요. 뭐가 그렇게 매력적이었을까요, 이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그 명료한 가르침. 그다음에 그 기존 종교가 파고들지 못했던 어떤 그런 지역들을 효과적으로 잘 공략을 했던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포교가 잘 안 됐던 지역. 그렇죠. 기존의 종교들하고 좀 거리가 있던 지역들. 네. 이런 지역들을 기존의 아랍은 이제 상인 문화들이 있잖아요, 보면. 네. 그 문화를 따라 가지고 잘 갔던 게 아닐까? 그리고 항상 어느 종교든지 제가 느끼기에는 등장했던 초기는 혁명적이에요. 혁명적. 네. 논리가 신 앞에 다 평등하잖아요. 아 당시 시대상에 예, 항상, 비하면 예, 항상 보면 어느 종교든 처음에 등장할 때 생각하면 신분 차별 뭐 어떤 인간 세상에서의 어떤 존엄과 가치 이런 것들은 신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보면. 네네. 다 똑같은. 어느 종교나 그렇지는 않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비슷하게 시작을 하다가 기존 종교가 부패하기 시작하면 그러다가 이제 지나면은 종교 안에서의 어떤 또 계급과 계층이 나눠지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게 좋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체계화되고 이제 고등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우리가 보통 하는 종교들이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또 뭔가 복잡한 속에서 뭔가 또 이렇게 햇빛이 잘 안 드는 그런 구석이 또 생기는 것 같고 그럼 거길 또 이렇게 비추는 새로운 그렇죠. 종교가. 새로운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7세기의 이슬람이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641년 정도에 이제 드디어 이슬람이 이제 중동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사우디를 벗어나서 아프리카로 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이집트였고요. 642년에 이제 리비아 동부로 오고 그러니까 1년 만에 저기 이집트를 싹쓸이하고 그다음에 뭐 좀 있으니까 서부 리비아도 지나간 다음에 결국은 이제 튀니지까지 이제 다 들어오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실제로 이 이슬람 세력이 북아프리카에 상륙한 건 641년인데 네. 이 모로코를 끝으로 해가지고 이 마그레브라고 하는 북아프리카 지역을 점령한 거를 마무리 짓는 게 710년이에요. 한 50년 사이에 한 70년 걸렸군요. 예, 70년 예. 만에 이제 이 꽤 넓은 상당히 예. 넓은 지역이죠. 보면은 이 지역을 이슬람의 어떤 텃밭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한 거죠. 보면은.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그 이슬람이 이제 이 지역의 주역 종교
종교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800년 그러니까 이제 9세기 들어오면은 이제 이 튀니지 지역에 아름랍 왕조라는 것이 이제 들어섭니다. 보면은.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슬람으로 종교가 싹 바뀌고 그다음에 이슬람 어떤 통치가 되면서부터 사회가 이제 좀 평온해지고 네. 예. 그리고 새로 왕조가 들어서면서 북아프리카 지역들이 이제 안정을 찾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슬 그 지중해를 끼고 있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학문이라든지 경제 활동이 이제 활발해지는. 그래서 튀니지는 이 시기에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또 황금기를 잠시 이제 구가를 또 하던 어떤 그런 시기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중동에서는 항상 이 이야기 나오면은 싸우잖아요. 어떤 이야기요? 이슬람끼리. 아, 뭐 순위파 뭐 이렇게 예, 시아파. 예, 여기도 이제 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이제 그 바뀌어요. 원래는 지금은 여기가 이제 순위파거든요. 보면은 순위파인데 또 한때는 또 여기가 시아파였어요. 보면은. 예,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그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이 중동에서 넘어올 때부터 이제 순위하고 이제 시아가 뭔가 이제 같이 들어오긴 했는데 서로 이제 확장을 영역을 확장하려고 넓히다 보니까 티격태격 이제 했던 거죠 보면은. 네. 그러다가 이제 10세기를 거치면서부터 이제 이 문제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보면. 당시 이제 그 아부 압둘라 알 후세인이라고 중동 이름 보면 다 후세인이에요 보면은. 김씨 같은 건가 우리로 치면? 그렇죠. 압둘. 그러니까 성인 이제 그 이슬람계 성인 이름을 다 딴 거죠 보면은.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시아파 선교 전투 부대 좀 이상하죠. 약간 이슬람은 한 손에는 뭐 칼. 예, 뭐 이런 이야기 듯이 보면은 항상 이제 어떤 그 정복 전쟁하고 같이 가는 경향이 좀 옛날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선교 전투부대 대장을 하던 양반이 들어와가지고 아글랍 왕조라는 것들을 이제 멸망을 시킵니다. 그 전에 그 기존에 있던 네 예 쿠데타네 그렇죠. 이게 순위파 원래 왕조가 있었는데 그 왕조를 이제 멸망을 시키는 거죠 보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쭉 이제 진행이 됐는데 이 튀니지에 있다가 보니까 아 이 지역보다는 좀 더 이 우리가 세력을 넓히고 왕조를 확실하게 하려면은 역시 핵심 지역으로 진출을 해야겠어. 그러면 북아프리카의 제일 핵심 지역은 누가 뭐래도 이집트죠 보면은. 그래서 이집트 카이로로 이제 왕조를 이제 옮깁니다. 당시, 튀니지에 있다가요? 예, 튀니지에 있다가 이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선교 전투 부대라고 이 알 그 아부 압둘라 알 후세인이라는 사람이 만든 왕조가 이제 파티미드 이제 왕조인데요. 이 파티미드 왕조가 이제 튀니지에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이집트로 옮겨갑니다. 동쪽으로 간 거죠 보면은. 왕국을 옮긴 거예요? 그렇죠. 수도를 옮긴 셈이죠 이제 보면은. 이집트에는 뭐 원래 있던 친구들은 없고 예, 뭐 특별하게 아. 이제 잠시 이제 공백 상태여가지고 이렇게 간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옮겨가면 누가 또 여기를 좀 맡아줘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등장하는 이름이 이제 맨날 튀니지 역사에 등장하는 베르베르족 원주민들한테 니들이 내가 여기 잘 만들어놨으니까 네. 니들 잘 유지 관리하고 뭐 힘든 거 있으면 형님한테 연락해라. 우리는 이집트로 간다. 아, 우리는 이집트로 간다.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거죠. 이 튀니지 땅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여기 살던 사람들이 야 저 베르베르 쟤네들한테 믿고 우리가 계속 있다가는 이 나라가 또 이 동네가 희한해져가지고 또 이상할 것 같아 누군가 질서를 지켜줄 사람이 필요해 네라고 해가지고 서쪽에 있는 모로코에 있던 알 모하드 왕조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지금 빈 땅이 돼버렸는데요. 이 친구들은 못 믿겠으니까 저 옆쪽 형님들께서 오셔가지고 좀 우리를 좀 다스려주세요. 네. 근데 여기가 이제 또 순위파였던 거죠 보면은. 예. 그래서 그 다시 순위파가 이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아파였다가 네. 이제 순위파가 이제 득세를 이제 또 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저 앞으로 그 이집트로 간 예. 이집트로 간 이쪽 그 사람들이 뭔가 쟤네들이 지금 이상한 짓거리를 한다. 얘네들이 이제 자꾸 지들 멋대로 이 형님 저 형님 갈아타고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을 좀 맛을 좀 고쳐줘야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해가지고 네. 이제 아프리카 아, 아라비아의 전통 우리 유목민이라고 하는 베드윈족 네. 들을 이제 동원을 해가지고 당시 이제 그 중동 쪽에 있던 큰 원조 형님들이 네. 치러 가요? 예, 치러 갑니다 보면은 튀니지를 예. 근데 치러 가는데 사실 중동 지역에서 이 베두인족 우리는 이제 베두인족 그러면은 이제 낙타 타고 다니고 그 많이 보잖아요 보면은 사막에서 이제 유목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 전통적으로 중동 지역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이 베두인족을 되게 이렇게 낮춰보는 경향이 좀 있었답니다. 아, 되게 야만족.
되게 못 배운 애들 뭐 이랬는데 떠돌이 생활을 해서 떠돌이 생활 그러니까 어느 사회든 걔도 이 정착하는 애들은 항상 네네네. 이제 유목하는 사람들을 좀 낮춰 보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전투력이 좋아요. 예, 배드 민족이 예 그래서 5만 명이 이제 튀니지로 이제 몰려 들어와 가지고 네. 용병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침 약탈과 방화 뭐 이런 활동을 합니다 이제 보면은 같은 이제 이슬람끼리 이제 싸우는데 네. 이제 씨를 말려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보면은 이게 순이와 시아가 싸우는 예, 예, 거예요. 예 맞습니다. 순이와 시아는 난 들을 때마다 모르겠더라. 왜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호메드가 이제 사망하고 난 다음에 후계자가 누구냐를 정통성을 따지는 거죠 이제 보면 그 정통성을 따지는 이제 조건들이 이제 뭐 누구는 조카 쪽으로 누구는 아들 쪽으로 서로 이제 그 우리 조선으로 치면 단종이 맞다 뭐 그렇죠 수양대군이 예. 뭐 네네, 이 얘기하고 비슷하게 예예 예. 그러니까 이 이슬람이 초반에부터 이제 좀 분열을 한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기독교 같은 경우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종교혁명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뭐 가톨릭하고 기독교로 이제 분리가 됐는데 네. 이슬람은 초기서부터 이제 순위와 이제 그 순위하고 그다음에 시아로 이제 갈라졌던 어떤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원래 우리가 내전이 벌어지면 제가 뭐 항상 좀 치열하고 잔인하다 그러잖아요 보면 네, 같은 네. 종교인 사람들끼리 싸우면 정말 치열해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그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그 같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벌였던 구교 신교 전쟁이 유럽 역사상 가장 잔혹한 전쟁이었다고 하는 것처럼 이 시기에도 이 베두인족이 튀니지를 침략했을 때가 어마어마한 이제 그 학살 뭐 그다음 방화 이런 일들이 벌어져 가지고 차이가 좀 적은 걸 각 싸울 때 그렇죠 더 뭔가 크게 맞습니다. 좀 잔혹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차이가 크면 너랑 나랑 많이 달라 인정할 수 있는데 뭔가 작은 거를 가지고 내가 더 맞다 너가 더 맞다 그러면은 그 조금 다른 거를 더 그 극대화 시켜가지고 너와 내가 많이 다르다라는 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 예.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또 이 튀니지가 또 초토화가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처음에 로마가 한번 쳐들어와가지고 카르타고에서 네. 페니키아 문명이 한번 싹 파괴됐죠. 네, 네. 그리고 로마 문명이 세워졌는데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반달족이 들어와가지고 또 그 로마 문명을 또 초토화시켰죠. 네, 파괴 전문 반달족.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 문명이 세워졌는데 이번에 또 같은 이슬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초토화되는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원래 원주민이었던 베르베르족은 완전히 소수민족으로 이제 전락하고 이제 역사의 뒤편으로 이제 물러나게 되는 거죠 보면.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요충지인 땅이 네 괴로워요. 아 가능하면 이런 동네에서 안 태어나는 게 맞는 것 같아. 맞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동네는 부침이 심하죠. 주인도 자주 바뀌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뭔가 괜찮은 주인이 와서 잘 다스려 주면 또 그때는 너무 좋아. 급속히 또 회복하는 네. 또 그런 또 특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그 이렇게 초토화가 된 다음에 이 지역에 이제 원래는 이제 알 모하드 왕조라는 왕조가 이제 계속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네. 이 모로코 쪽 이제 친구들이죠 보면은 서쪽에 있던 모로코 쪽이었는데. 이 당시는 주축이 이제 모로코 플러스 스페인이다 보니까 이 동쪽에 있는 튀니지는 조금 이제 변방에 이제 위치하고 있었는데 네. 이 당시 이제 이 알 모하드 왕조가 이제 후계자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보면은 그런데 튀니지 통치를 맡겼던 이제 하프시드라는 이름을 가진 총독이 있었는데 네. 이 사람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여기서 그냥 독립 뿐만 아니고 내가 저 알 모하드 왕조를 후계자가 없으니까 내가 그냥 꿀꺽 해보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었던 거죠 보면은 그래가지고 본인이 이제 그 알 모하드 왕조 이제 후계가 없으니까 새로운 왕조를 열겠다 내가 네. 이렇게 해가지고 모로코 땅에서 지금 이제 튀니지 땅에서 튀니지 땅에서 예 예 그러니까 총독으로 파견됐던 거죠 모로코에서 튀니지로 파견됐는데 네. 이 사람이 같은 나라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하프시드 왕조를 이제 건설을 하고 수도를 튀니지로 옮깁니다 보면 그러니까 내가 있는 쪽이 유리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로코 튀니지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네. 이집트까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시기가 다시 또 상당히 아까 이제 전략적 요충지라고 했는데 많이 안정화를 시키는 이제 그런 시기가 됩니다. 우리 국사책에서 네. 한강 유역을 두고 네. 언제는 백제가 갖고 가고 그 땅을 또 신라가 차지하기도 하고 그렇죠. 고구려가 차지하기도 하고 네. 그 상황이랑 비슷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그렇죠? 이제 잠잠해지면 그 여기에 교통이나 교역하기 좋은 걸 이용해 가지고 한강의 또 문화도 발전하고 문화 여러 가지 항문도 발전하고 새로운 사람도 많이 들어오다가 또 한번 싸우면 또 금방 초토화되고 그 땅 누구 싸우고 예. 근데 제가 스케일이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네. 모로코랑 튀니지랑 이집트면 네. 엄청 멀어요. 엄청 멀어요. 맞습니다. 스페인이랑 터키 거리예요 지금 예. 보면. 근데 이제 옆 동네 가듯이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은 주변 지역이 황무지 뭐 이렇게 이런 지역이 많다 보니까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전쟁을 한다. 우리 한반도에서 전쟁을 한다 그러면은 맨날 한치의 땅을 내주지 않겠다. 한치라는 단위를 쓰잖아요. 보면은. 그렇지. 네. 손가락 한 마디 한 뼘의 땅도. 네. 한 뼘에 한 뼘으로 이제 우리는 따지는데 이 동네는 이를테면 이제 한 도시에서 싸우다가 밀리면 그냥 한 500km 정도 후퇴를 합니다. 보면은. 아 가는 김에 넉 살 좋게 가는구나. 왜냐면 그 사이에 있어봐야 지킬 수도 없고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한 번 이기면은 그 다음에 한 700km 전진하고 물러서면 한 500km 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처럼 그러네. 빽빽하게 동네가 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듬성듬성 있기 때문에 예. 도시 따먹기 게임이었네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사실 옛날엔 다 그랬어요. 뭐 고조선 기록을 보면은 뭐 고조선이 뭐 한나라 그쪽을 침공을 해가지고 네. 뭐 수백 리 뭐를 이제 내 땅을 만들었다. 예,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저 성 하나 먹은 거. 그렇죠. 거구나. 그냥 그 성 하나 이제 차지한 건데 그 사이 땅이 이제 다 내 거 뭐 이런 식이 된 거죠. 지금. 가져봐야 별 의미는 없는. 네. 그래서 어쨌거나. 이 튀니지는 이제 이 시기를 거치면서 상당히 이제 한 9세기 정도 되는데 이 시기가 네. 다시 안정되면서 유럽과 아랍 문화가 절묘하게 섞인 독특한 이제 문화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10세기가 지나고 11세기쯤 되니까 이제 다시 또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는 그 중동의 지배자가 바뀌죠. 오스만 투르크. 이 친구들이 이제 북쪽에서부터 이제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 친구들 되게 이름도 되게 길어요. 그 카이르 알딘 형제라고.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원래 그리스 출신이에요. 그럼 그리스인데 왜 이슬람이지 싶은데 그 꽤 오랫동안 그 그리스는 무슬림 동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이지만 사실은 그 동로마 제국이 망하고 난 다음에 네. 이 발칸반도 지역은 다 이제 이슬람 세력으로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제 예전에는 이슬람이었어요, 보면은. 근데 이 그리스 출신들은 옛날서부터 이제 배를 잘 탔죠. 뭐 그렇겠죠. 예,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적 출신들도 많았습니다. 보면은 그리스예요. 예. 그래서 이 카이르 알딘 형제라는 사람들은 사실 해적이었어요. 해적. 네. 해적이었는데 이 해적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좀 좋은 기지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네? 이 튀니지로 들어와가지고 버젓이 이 해적 기지를 만듭니다. 해적 베이스 캠프를. 그렇죠. 그때 튀니지는 아무도 안 살았어요. 아니요, 하프시드 왕조가 있었는데 서로가 이제 짜웅으로 한 거죠. 계약을 맺은 거죠. 이제 보면은 세입자. 그렇죠. 내가 너 여기다가 우리가 해적질해서 버는 건 너 좀 줄게. 월세 내고. 그렇죠. 근데 니들도 우리한테 좀 이제 보호해주고 있으면 보호해주고 서로 이제 나눠 갖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 친구들이 주변에 해적 활동을 하면서 돈을 많이 모고 돈을 많이 모으면 이제 용병도 많이 쓸 수 있죠. 보면은 이렇게 가지고 이제 그 알제리를 이제 정복을 이제 합니다. 보면 알제리를 예 알제리를 서쪽에 있는 이제 알제리를 또 정복을 하는 거죠. 이제 보면은 네 네 엄청 넓은데 엄청 넓은 땅을 이제 또 하는 거죠. 보면은 근데 이제 이러고 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아까 뭐 학위 욕심이 나는 것처럼 네. 내가 돈을 벌고 땅도 좀 생기고 나니까 이제 그냥 그렇게 실속 있게 살면 되는데 왠지 뽀대나는 이 직함을 받고 싶은 거예요. 보면은 네. 그래가지고 이 당시 이제 오스만 투르크의 이제 실질적인 지배자인 이제 술탄한테 이제 많은 돈을 갖다 바치면서 우리 여기 좀 지배자로 인정 좀 해주면 안 될까요? 라고 하니까 이 지배자라는 칭호 그래서 베이레르 베이라는 이제 칭호를 받습니다. 이제 술탄으로부터 네, 술탄으로부터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그 합시드 왕조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땅에 왜 지배자가 둘이 되는 거지? 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저놈을 쫓아내야겠는데 내 혼자 힘으로 하기에니 저 해적들하고 싸우기가 이제 벌써 벅찬 상황이 됩니다. 보면은 누굴 끌어들여야 되죠. 호랑이 새끼를 키워. 주변 지역에 끌어들일 사람이 없으니까 네. 바다를 건너갑니다. 바다를 건너가서 이탈리아, 스페인으로 건너가죠. 스페인군을 끌어들여요. 보면은
튀니지에서. 예. 그래서 이 스페인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제 이 합시드 왕조하고 아까 베이레르 베일이라는 호칭을 받은 칭호를 받은 이 새로운 신규 이제 지배자들끼리 싸웁니다. 보면은 나당 연합군 같은 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싸우는데 나당 연합. 이때 이제 그 결국은 그 스페인에서 들어온 친구들이 져요. 아, 저요? 예. 어. 또 졌어 또. 왜. 예. 근데 이 지는 와중에 이제 고생을 좀 하고 또 우리 근데 그 고생을 한 걸 또 좋은 경험으로 삼아 가지고 훌륭한 작품을 남기신 분이 있죠. 세르반데스. 그 돈키호테의 작가가 네. 이 당시에 이제 이 전쟁에 이제 참전을 하는 거죠, 이제 보면. 세르반테스가요? 예. 종군 소설가 뭐 이런 쪽이었나 봐요. 뭐 그냥 싸우러 왔다가 징집당에서 예, 징집당에서 와서 싸우다가 이제 포로가 돼 가지고 이제 고생하고 아, 그랬어요. 네네. 이제 우리가 아는 이름이 여기서 하나 등장하는 거죠. 낯선 이름만 듣다가 갑자기 이제 세르반데스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세르반데스가 대충 언제쯤인 거예요, 그러면? 1571년이니까 16세기 정도 되는 거죠, 벌써. 16세기쯤. 세월이 빨리 흘렀구나. 예, 세월이 쭉 지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세르반데스는 이때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알제리에 있는 감옥에 한 5년 동안 이제 갇히면서 근데 감옥에 있으니까 뭐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이제 글쎄 망상이나 하고 그러다가 그렇죠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거고 예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되면서 합시드 왕조는 이제 거의 사라지게 되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베이레르 베이가 이제 계속 관할하는 어떤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겁니다 알제리하고 튀니지는 같은 나라였다 이때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네. 오스만 투르크 제국인데 제국은 제국인데 너무 땅이 넓다 보니까 얘네들은 직접 통치를 안 해요. 프랜차이즈 그냥 프랜차이즈고 뭐 세금도 많이 안 걷어요. 그냥 니들이 말썽 부리지 않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 그때 그때 뭐 군사 좀 보내줘 그럼 보내면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치고받아가지고 누가 왕조가 이제 그 바뀌면 본사만 M&A 예, 된 거구나. 제가 이번에 새로 취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래 너 오케이 너 술탄한테 계속 충성할 거지. 그러면 충성 그러면 이제 너 그러면 계속 인정? 예 오케이, 인정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보면. 오스만 투르크가 굉장히 오래 갔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우리가 생각했던 진시황 같은 파워풀한 제국은 아니지만 제국을 또 끌고 가는 좋은 방법이었던 거죠. 만약에 저기 반란이 일어났어. 저거 진압하러 가야 돼. 이러면 맨날 군대 끌고 가서 막 난리를 쳐야 되는데 관리하다 끝나지. 관리하다 끝나는데 그냥 그래 프랜차이즈들끼리 다툼이 벌어지면 니들끼리라도 정리해서 갖고 와. 내 인정해줄게. 크게 나한테만 반역하지 않으면. 그렇죠 보면은. 네. 예.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몇 차례 이제 손바뀜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보면. 서류상으로만 그냥 서로 주고받는 거구나. 아, 서류상이라기보다는 그래도 본사 입장에서 보면 서류만 왔다 갔다 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은 이제 죽고 죽이는 이제 계속 유혈 난투극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 보면. 여기 참 싸움이 많았네요 튀니지도.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렇게 쭉 살다가 한 18세기부터는 이제 유럽의 영향들이 이제 점점 이제 강해집니다. 18세기. 네, 18세기부터는 이제 그 유럽의 영향이 강해지는데 이 당시 튀니지는 이제 거의 해적 소굴이었어요. 왕조, 그러니까 이제 뭐 명목상은 오스만 투르크, 이제 오스만 터키 제국의 어떤 한 분야이지만 거의 그냥 해적들끼리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그럼 주력 산업이 해적 산업이죠. 약탈이죠. 보면은. 그래서 이 당시에 있던 이제 그 뭐 후세인 베랄리 왕이라는 이제 이런 왕조도 계속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주 수입이 이 약탈해 오는 것들을 좀씩 나눠 갖는. 예. 그래서 세금이네 일종의.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리세 걷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당시 인지 돈 버는 방법은 이제 배나 사람을 인질로 잡고 네. 이거 돈 주면 풀어줄게. 돈 갖고 와. 이 친구들 요즘도 그런 거 있는데. 예. 인질 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보면. 해적은 네. 비슷하지. 그래가지고 한때는 한창 많을 때는 한 3만 명 정도 인질이 이제. 인질이 3만 명이요? 예, 인질이 야. 3만 명이죠. 그러니까 지중해에 있던 그 오가는 배들을 야. 이제 그냥 완전히 자기 이제 지나가면 야 노다지다 이러고 이제 가서 이제 잡아오는 거죠. 야, 이거 찾으러 가면 번호표 뽑고 막 한참 복잡하겠네. 3만 명이면 관리도 안 되겠는데. 정영진 씨 계세요? 그렇죠. 근데 또 알아서 또 다들 돈 내고 또 찾아갑니다. 또 내가 정영진이요. 근데 이 시기가 이제 되면은 이제 유럽 국가들이 이거 더 이상 이제 내버려둘 수 없다. 그 전까지는 이제 오스만 투르크라는 게 제국 대접을 해줬는데 이게 유럽에서도 이렇게 보니까 아 쟤네들이 이제 힘이 빠졌어. 손 좀 봐야 되겠네. 손 좀 봐야겠어. 저걸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둘 거야.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디가 손 보러 갑니까? 이제는 이제 프랑스가 이제 손을 보러 프랑스. 오죠. 튀니지를? 예. 그래서
사실 이 시기에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도 이 지역에 좀 이제 한 발 들여놓는 미국이요? 미국이 정확히 말하면 튀니지는 아니고 네. 옆에 리비아 쪽에 이제 한 발을 쪽에다. 예, 아.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미국이 독립한 게 이제 1776년이잖아요 보면은. 예. 그러면 이제 18세기 이제 그 정도 되는데 이 시기에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미국은 해군이 없었어요. 해군이 없었는데 상선은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상선들을 이제 얘네들은 해군이 없다는 걸 아니까 다른 나라가 마구마구 나포해 가는 거예요. 육군이 쫓아올 수는 없고 쫓아올 수 없으니까. 근데 특히나 이제 이 리비아 쪽에 있던 해적들이 네. 지중해까지 이제 미국은 당연히 이제 상선을 많이 이제 하니까 지중해를 많이 보냈는데 이것들을 계속 이제 잡아가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은 당시로서는 이제 그 힘이 없으니까 이거를 당시 그 리비아 그 트리폴리 지역에 있던 그 해적 대장한테 네. 돈을 주고 있었어요. 우리 배는 잡아가지 마세요. 매년 얼마씩 드릴 테니까. 아, 회비. 예. 그냥 구독용. 근데 갑자기 이 구독료를 올립니다 보면은. 아. 예. 그렇지. 이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있을 수 이제 그럴 순 없다. 네. 해제해 주라. 예. 그래 가지고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순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힘으로 얘네들한테 맛을 한번 보여 줘야겠다. 그래 가지고 미국 해군이 처음으로 어떤 그 다른 나라까지 가가지고 뭔가 투닥거린 첫 번째 작전쯤 되는 해당되는 게 이 리비아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지역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물론 이제 금쪽 같은 몇 안 되는 군함 한 척도 태워먹고 뭐 그때만 이제 해도 미국이 정말 형편없는 나라였군요. 네, 형편없는 언제쯤이에요 이게? 이게 19세기 이야기입니다 이제 보면. 1800몇 년? 예, 18세기 이제 19세기. 우리나라 18세기죠 18세기 막 독립했을 때니까. 아~ 예. 우리나라 쳐들어오기도 한참 전이군요. 그렇죠. 19세기쯤 되면 이미 미국이 이제 꽤 파워풀한 이제 나라가 되는 거고 아. 18세기만 해도 이제 막 독립해가지고 미국 한 7살쯤 됐을 때. 그렇죠. 이제 그 시기입니다. 이제 보면 어쨌거나 이제 지중해 옆에 있다 보니까 네. 북아프리카는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가 1830년에 이제 드디어 우리의 잘 알고 있던 이제 프랑스 형님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제 프랑스 형님들이 이제 그 알제리로 쳐들어옵니다. 알제리? 예, 알제리로 이제 쳐들어와요. 알제리는 진짜 오래 지배했죠, 이 프랑스가. 예, 그래서 제일 오래된 이제 어떻게 보면 프랑스 뭐 알제리 독립을 할 때도 제일 반대했던 사람들이 프랑스 본토에 있던 사람들이 반대한 게 아니고 이 당시부터 계속 와서 살던 프랑스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저기 알제리가 내 식민지가 아니고 그냥 내 땅인 거예요. 우리 땅이었던데 갑자기 우리가 저길로 가라니까. 하기야. 그렇죠. 일본하고 한국 사이 떨어진 거리보다 조금 더 먼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이게 그냥 1~20년도 아니고 뭐 백몇십 년씩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도시도 새로 만들고 막 이랬던 이제 기억이 나는데 네. 갑자기 그러니까 되게 극렬하게 저항을 했던 거죠. 어쨌거나 이제 프랑스가 알제리를 쳐들어오면서 당시 이 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명목상 점령하고 있던 이제 터키가 이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옆에 이제 튀니지를 보니까 이 당시 튀니지 이제 왕국 거느리고 있던 사람이 흥청망청 돈을 써가지고 네. 거의 이제 파산 상태였던 거죠. 재정 파산 상태. 근데 이 돈을 누가 빌려줬냐면은 이제 유럽의 뭐 영국, 프랑스, 뭐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돈을 빌려줬던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야 너 돈 갚어. 돈이 없는데요. 그러면 돈을 갚으면 이 돈 어디서 났어? 그러면 해적지를 해서 좀 뜯었는데요. 또 그거 하지 마. 그럼 우리 돈 못 갚는데요. 뭐 이런 이제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다가 이제 1868년쯤 되니까 네. 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가 야 너희들 내버려두면 도저히 돈 안 되겠어. 우리가 너희들 재정을 좀 관리해야겠어. 그래가지고 국제 재정위원회라는 걸 설치를 합니다. 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가 네. 합동으로 어디를 상대로? 이 튀니지를 상대로 이제 보면은 튀니지에 원래 있던 이제 왕조를 상대로 해가지고 예 이제 그 국제 재정위원회 그러니까 국제적인 간섭이 된 거죠 이제 보면은 얘네가 북아프리카에서 제일 큰 나라였어요 이때는? 당시 중심지였으니까 교육이 편한 이제 중심지였으니까 이때는 경계선은 애매했었을 테니까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이 북아프리카에 제일 눈독을 들이고 있던 거는 이제 프랑스였거든요. 네. 왜냐면은 이제 이집트는 그 당시부터 벌써 이제 그 영국 영향이 강하다 보니까 우리도 여기다 뭐나 꽂아놔야 되는데 싶은데 이 지역이 옛날부터 눈에 들어왔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프랑스가 이제 튀니지에다가 슬금슬금 마각을 드러내니까 이제 영국이 너희들 계속 그렇게 하지 마라고 이제 딴지를 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튀니지의 이 지배 계급들이 양분됩니다. 프랑스를 친푸파와 네, 친푸파와 친영파로 이제 나눠지는 거죠. 이제 보면 우리나라도 그 당시가 아마 비슷한 예. 친러파 뭐 그렇죠. 친일파 뭐 그런데 여기는 사실 우리보다는 조금 더 깨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프랑스 편이냐 영국 편이냐는 있지만 그거는 이제 그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지 기본적으로 그래도 이 튀니지라는 동네가 그래도 역사와 전통이 있는 동네인데 저놈들한테 홀랑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있었다는 독립의 거죠. 의지는 서로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 친구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도 그런 마음 아니었어요? 구한말이 처음에는 아마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일본의 도움을 좀 받아서 우리가 러시아의 도움을 좀 받아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개혁을 하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 이 지역에서도 이제 프랑스파와 영국파가 나눠져 가지고 서로 이제 티격태격 하다가 네. 당시 이제 그 케레딘 파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케레딘 파샤. 케레딘 파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왕조들이 마지막 불꽃을 태울 때 보면은 뭔가 개혁 하잖아요. 뭐 한 번쯤 이제 보면은 그런 이제 역할. 우리로 따지면 누가 될까요? 공민왕 정도로 그래. 보면 아마 대충 맞을 말기에 개혁하는 나라처럼.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딱 보니까 왜 서구는 서양은 잘 살게 됐는데 우리는 못 살게 됐을까? 왜 이렇게 돈을 빌리고 돈도 못 갚고 이런 상황이 됐을까? 보니까 제대로 된 관료가 없다. 너네들 어떻게 관료됐어? 그럼 아버지가 뭐 하라고 그래서요. 삼촌이 하라고 그래서요. 그러는 형은 어떡하다 왕이 됐어요.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근데 프랑스나 이런 친구들을 보니까 아, 쟤네들은 상당히 능력주의네. 특히 프랑스는 이제 나폴레옹이 이제 그런 체제를 확실히 만들어놨기 네네네. 때문에 행정학교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그 관료 사관학교를 만듭니다. 프랑스를 모델로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입학을 하고 교육시켜서 졸업을 하는 사람들만 이제 고급 관료로 이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네. 그다음에 세금도 이제 아무나 막 걷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제대로 걷겠다. 이제 이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튀니지라는 나라가 이 하나의 우리가 역사와 전통 있는 나라인데 네. 우리는 이걸 잘 지켜야 된다라는 어떤 정체성을 본격적으로 부여하기 시작한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관료 사관학교는 이제 사다키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지금도 이제 이 계보가 이제 남아 있다고 합니다 보면은 튀니지에 둔 네네 우리나라도 성균관대학교 있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지금 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제 1860년쯤 되니까 이제 케레딘 파샤가 이제 신식 군대도 만들고요. 비슷한 거죠. 우리 옛날 고종 시절에. 그러니까 교과서 그냥 이름만 바꾸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보다는 훨씬 그래도 국제 정세에 눈이 밝아가지고 네. 당시에 이제 유럽 대륙 제국들이 벌이고 있던 크림 전쟁에 뛰어듭니다. 튀니지가요? 예, 튀니지가 프랑스 요청을 받아가지고. 프랑스가 아무래도 신식 군대 만드는 거를 이제 도와준 거니까 너희들 우리 좀 도와줘. 왜냐면 프랑스도 되게 고전을 많이 했죠. 크림 전쟁, 참혹한 전쟁을 했다 보니까. 그래서 금쪽 같은 군대를 보내주는데 뭐 프랑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도 안 아까운 용병들이니까 대포밥으로 만들어버리죠. 앞세워가지고 또 더더욱이나 더운 나라에서 왔는데 러시아에서 싸우니까 얼마나 춥겠습니까. 아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 그래서 전멸을 합니다. 프랑스가 러시아를 침공했었어요. 그 그때 크림반도를 둘러싸고 이제 크림 전쟁이 벌어졌죠. 그래서 당시에.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한편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이제 또 맞서는 이제 이런 형국이었던 거죠. 보면. 네. 어쨌거나 그 이 상황을 하면서 승전국 지위를 얻어요. 상처뿐인 영광이지만 그래도 이제 유럽 국가들끼리 하는데 말석 테이블 말석에 앉아가지고 크림 전쟁에서 이겼다. 그렇죠. 상처뿐인 영광이지만 에헴 이제 한마디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861년이 돼서 아까 이제 이 입헌 군주제도 도입을 해보고요. 네. 그 다음에 지방 토호의 자치권도 이제 축소를 시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을 하는데 당연히 이런 개혁은 항상 반발이 이제 있죠. 왜냐면 농민들을 싫어하고 지방 토호들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우리로 따지면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어떻게 보면 개혁 세력이 매국노 우리의 전통을 박탈하고 그럼 복식 규제하고 뭐 상투 자르고 네네 이렇게 이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개혁은 힘을 빠지고 똑같고 나오는 나라든 예 아마 이 개혁이 그래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1878년쯤 되니까 이제 개혁 세력들이 이제 힘을 이제 잃게 되는 거죠. 흐지부지 되고. 그래서
이 1878년에 이제 베를린 회의를 통해 가지고 아프리카를 어떻게 나눠 먹을 것인가, 옛날에 이제 저희가 그 콩고 이야기할 때 한번 잠깐 등장했었는데 네. 이 회의 때 이제 색연필 들고 와서 지도에다가 열심히 색칠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은 우리는 그러면은 키프로스를 가져갈게. 키프로스가 어디? 키프로스 그 지중해 있는 섬나라 있지 않습니까? 아 거기 거기. 예. 예. 여기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프랑스가 그럼 우리 튀니지 이렇게 어 그래 오케이 서로가 이제 바꿔주는 조건으로 이제 갑니다 보면은. 그래서 1881년쯤 되니까 이제 프랑스 군이 정식으로 이제 이 지역에 진주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바르도 조약이라는 걸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83년에 2년 있다가는 그 마스사 조약이라는 걸 협약이라는 걸 맺는데 뭐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나라 을사 조약이에요. 아 튀니지 입장에선 예 똑같아요. 뭐 외교권 박탈, 뭐 그렇겠지. 재정권 박탈, 뭐 그러니까 이제 껍데기만 이제 남겨놓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식민지라기보단 보호국으로 이제 전락을 하게 됩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 땅 활용하고 싶었다 이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랑스는 이제 영국이 막 뻗어나가는 걸 보면서 우리도 저쪽 좀 따라가야 될 텐데 그래서 영국이 가는 데를 뒤따라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영국이 아프리카로 가면 우리도 아프리카로, 중동으로 가면 우리도 중동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 입장에서 보면 짜증나는 거죠. 우리가 가는 데마다 쫓아오니까 보면은. 그래서 중동에서도 이제 프랑스가 찍었던 곳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시리아나 이제 레바논 이쪽 이쪽이었고 영국은 이제 해안가 지역이 뭐 예멘 뭐 그 사우디 이런 쪽으로 이제 그 이라크 이런 쪽에 갔던 거죠 보면은. 그냥 깃발만 꽂으면 자기 나라 됐나 봐요 이때는. 아 당시 이제 그래도 상대방의 양해는 구했어야 되죠. 그러니까 프랑스 입장에서 보면 영국 이 승인해줘야 되는 거고 자기들끼리는 그렇죠 자기들끼리만 합의하면 다 되는 거죠 그 땅 원주민들은 그냥 아예 아무 문제 없던 거죠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당시부터 이제 프랑스는 이제 본격적으로 아프리카 경영에 나서고 아까 그래서 옆에 있던 알제리 그 다음에 네. 튀니지 뭐 모로코 뭐 이런 지역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북아프리카를 이제 자기의 텃밭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활용하려고 특히 우리도, 우리도 그랬어요 한반도를 누가 가져가는지 우리한테 안 묻고 자기들끼리 협상하다가 틀리면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래서 뭐 튀니지는 당시 이제 그래서 프랑스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문물도 바꾸고 뭐 이러면서 이제 프랑스 영향을 이제 많이 받죠 네 근데 이제 뭐 사실 이 지역은 다른 지역처럼 무슨 뭐 고무나무가 있어가지고 고무 채취를 하다가 뭐 손가락이 잘리고 뭐 이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거죠 보면은 그냥 이제 교역의 중심지였으니까 네. 그냥 같이 이렇게 살다가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왜냐면 프랑스가 이제 1차 세계전을 틀면서 사람이 부족하잖아요. 네. 군인이? 예. 1차 세계대전이라는 것은 유럽 국가한테는 어마어마한 출혈을 강요했던 거고 더더욱이나 이 프랑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고의 이제 피해를 본 국가가 프랑스예요. 1차 세계전 때. 1차 때? 네. 왜냐면은 전쟁 다 프랑스에서 벌어졌거든요. 아. 독일 영토에는 포탄 한 발 안 떨어졌어요. 독일이 쳐들어왔으니까. 예. 계속 독일, 네, 벨기에 뭐 이쪽에서 이제 치고받고 싸웠던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당시 이제 나폴레옹 전쟁 사고 방식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이제 기관총 앞에다가 사람들을 계속 던져 놓은 거죠, 보면은. 1차 세계 대전 때 제일 무서웠던 게 이제 기관총이잖아요. 양쪽이 다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양쪽이 다 갖고 있었는데 이 장군들은 이 멋있는 기병을 여전히 꿈꿨던 거죠. 나폴레옹 전쟁 시절에. 보병들끼리는 서가지고 이제 빵야빵야 이제 총 쏘고 한 발씩 쏘고 있다가 가끔 대포알이 날라오고 그러다가 이제 기병대가 이제 구름 바람처럼 이제 들이쳐가지고 상대방을 일거에 전멸시켜버리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꿈꾸고 있었는데 나폴레옹 전쟁 시절에는 보병이 아무리 잘 쏴봐야 1분에 두 발 쏘기 힘들었으니까 장전에서 또 쏘고 예, 장전에서 쏘고 하니까 힘지 않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돌격 앞으로를 외치고 가면은 이제 총이 문제가 아니고 그때는 이제 총검술 대결이 돼버리니까 이게 됐던 거죠. 몇 발 쏘고 우르르 네. 뛰어가는 게 차라리 낫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관총이 등장을 한 거죠. 기관총이 등장을 한 와중에 사람들을 돌격 앞으로를 외치면 그거는 뭐 그냥 그렇지 갤러그 되는 거지. 그렇죠. 죽으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다가 여기에 또 하나 등장했던 게 이제 악마의 가시. 철조망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철조망과 기관총이 조합이 되면서 1차 세계대전은 돌격 앞으로가 안 됐구나. 그냥 사람을 갈아넣는 정말 말 그대로 사람을 갈아넣는 그런 전쟁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2만 명, 3만 명이 사상이 아니고 그냥 사망이에요. 보면 공격하지 말았어야 되네. 그러니까. 그렇죠. 공격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그냥 계속 밀어넣는 거죠. 보면은 진짜
개념이 없었구나. 대대장, 연대장이 다들. 그렇죠. 이 사람들은 뭐 통신이나 이런 것도 없으니까 그냥 저 뒤에 있는 성에서 자 오늘 저 12연대 돌격 앞으로. 그러면 이제 다음 날쯤 연락이 오는 겁니다. 전멸했습니다. 왜? 그럼 예비로 있던 22연대 다시 앞으로 보내. 그러면 이제 또 전멸했습니다. 보면은. 아이고. 그러니까 그게 하루에 뭐 몇만 명씩 되는 거죠. 보면은. 왜 자꾸 전멸하지? 그래서 또 보내는. 또 보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영국은 이제 인도에 손을 벌리고요. 프랑스는 이제 아프리카의 식민지였던 알제리나 이제 튀니지에 손을 벌립니다. 그 전까지는 어디 니들이 이제 우리 싸우는데. 근데 이제는 뭐 찬밥 더운밥 가릴 상황이 아닌 거죠. 군인들 좀 보내라. 예. 그래서 인도도 영국군으로 참전해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이제 고생을 많이 하고요. 튀니지도 가서 한 6만 명이 참전해가지고 이제 많은 사상을 입게 되는 거죠. 1차 대전 때.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러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튀니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잠깐만 우리가 왜 저기 가서 개죽음을 당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상황 이런 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도도 이 민족 의식이라는 게 생긴 게 1차 세계대전이 되게 커요. 아. 1차 세계대전 때 그 영국이 이제 그 인도한테 니들이 우리 전쟁을 도와주면 독립시켜줄게. 라고 했는데 약속을 깼죠. 이제 보면은 그러면서 잠깐만 쟤네들하고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데 우리가 왜 가서 개죽음 우리 청년들이 왜 개죽음을 당해야 되지? 쟤네들은 뭘까? 뭐 이런 생각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보면은 아프리카 이제 튀니지도 마찬가지로 왜 우리가 저 추운 가서 총알 바지를 해야 되고 바지를 해주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또 프랑스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이제 독립운동. 을 시작을 합니다. 정식으로. 그래서 뭐 우리말로 옮기면 튀니지 헌법당 정도 되는 우리가 헌법도 만들고 독립을 하자. 네.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 슈퍼스타가 등장을 하죠. 하비브 부르기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비브 부르기바. 예, 부르기바. 이 사람은 1903년생인데요. 네. 그러니까 1차 세계전이 일어났을 때는 이제 10대. 10대죠, 이제 보면은.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제 한 20대 정도 됐을 텐데. 언제까지 생존을 했냐면은 2000년까지 생존을 했어요. 거의 100살 가까이. 오, 그러네. 예. 그래서 1987년까지 이 튀니지를 다스립니다. 나중에 독립한 이후에. 1987년? 예.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때 그 10대 청소년이었던 사람이 1987년까지 대통령으로 이제 재직을 했던 거죠. 이제 보면 이승만이 88 올림픽 때 있었다는 얘기잖아. 우리로 치면. 그렇죠. 03년생이요? 예, 03년생이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보다는 좀 이제 후배죠. 이제 보면은. 그렇긴 하나 2차 대전 끝나고 독립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때 대통령 됐을 텐데. 네. 와.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랑 같이 대통령 돼서 88 올림픽 때까지 직전까지 이제 했던 거죠. 이제 보면. 와우. 야, 이걸 그냥 무슨 저 술탄으로 생각했나 그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왕. 예, 근데 이 사람은 되게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보면은. 아 그래요? 예, 독립운동을 이제 지휘를 하고요. 근데 지휘를 하는데 철저하게 우리가 독립을 하겠지만 서구랑 적을 만들면 안 된다. 쟤네들은 우리가 잘 이용해야 될 대상이고 서로가 이제 주고 받아야지만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영리한데? 예, 상당히 영리하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내내 이제 그 프랑스군이 독일한테 쫓겨나니까 독일 편에 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던 독립하려고 했던 친구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이 말립니다. 내가 봤을 때는 영국 프랑스 연합군이 이겨.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저 연합군을 꾸준하게 지지해 준 게 나아. 지금 당장은 독일이 앞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일관되게 지원 나름대로 이제 명분상이라도 뭐 얼마나 실제적으로 도움이 됐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상황 파악을 잘했군요. 상황 파악을 정확히 했던 되게 거죠. 되게 어렵다. 주가 오르는 거 맞추는 거하고 비슷하네. 그렇죠. 아. 이제 지금은 장 딱 시작했을 때는 막 A라는 주가가 막 오르는데 그러니까 장 마감 때 뭐가 올랐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보면은 야 바이오로 가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945년에 이제 전쟁이 끝나죠. 네. 전쟁이 끝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독립을 이제 못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프랑스 사정을 면밀히 이제 들여다봅니다. 근데 프랑스를 쫙 들여다보니까 프랑스한테 제일 우선순위는 인도차이나 반도 지금 베트남. 베트남. 예, 이쪽이라는 거를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아, 얘네들은 여기 정신 없어. 그쪽 식민지 어떻게 정리할지.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프랑스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테니까 우리가 독립하자. 니들 이제 저쪽 가서 계속 싸워야 되는데 우리랑 싸울래?
그거보다는 그냥 우리랑 좋게 타협하는 게 낫지 않겠어? 라는 식으로 우리는 계속 프랑스 편 들어줄 텐데 이제는 우리도 좀 벗어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친프랑스 노선을 계속 이제 그 고수를 합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프랑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 여기다 또 군대 주둔하느니 이걸 좀 어떻게 하는데 그렇다고 통째로 놔주기는 좀 애매하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프랑스랑 어떤 식으로 타협을 보게 되냐면은 잠정 타협안이 이제 국방하고 네. 외교권은 계속 프랑스가 갖고 있대. 우리가 이제 자치 형태로 좀 강화된 자치 형태로 이제 한번 가보면 어떻겠느냐. 라고 해서 거의 타협이 됐어요. 네. 이 사람들 되게 온건했네요. 그렇죠. 온건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반발이 있었겠죠. 프랑스에서는 아니 아랍민족주의 세력들에서 그렇죠,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신민주의 세력들이랑 이런 식으로 타협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럼. 그러고 나니까 이제 프랑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야 이거 이렇게 잘못하다 보면은 반프랑스 세력이 되면 우리 그나마 있던 거점마저 없어질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1956년에 이제 그 다시 독립협상을 이제 합니다. 너희 정식으로 독립시켜줄게. 그런데 실제로 이제 계속 우리 프랑스 편에 좀 서서 좀 도와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 타협을 하면 되죠. 네. 이렇게 된 거죠 보면은. 그래가지고 독립 선언을 멋있게 독립 선언합니다라고 한 게 아니고 참 어떻게 보면은 그 역사에 대해서 인식이 있었던 거죠. 아까 이제 그 우리나라 을사조약 같이 체결했던 조약이 이제 마스마 협약이랑 바르도 조약이 두 개가 있었는데 네. 이거를 그 무효하는 의정서를 또 체결을 합니다. 튀니지와 프랑스 사이에. 예. 그러니까 옛날 왕국에서 체결했던 것들을 이제 네. 무효로 한다라는 그러니까 외교로서 돼 있던 거를 우리가 무효화한다. 서로가 이제 깨끗하게. 그래서 이 무효화 의정서를 체결한 날이 이제 독립한 날이죠. 이제 보면. 아, 튀니지의 독립이에요. 예. 그러니까 독립을 하고 나니까 그러면 형식상으로는 왕국이 다시 복귀를 하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근데 이제 그 왕국은 아무 힘이 없던 이제 왕국이다 보니까 네. 57년에 이제 그 국회를 만들어 가지고 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이제 공화국으로 이제 전환을 이제 하게 됩니다. 네. 야, 2차 대전 때 그러니까 승전국의 식민지들은 참 골치 아팠겠네요. 그렇죠. 패전국의 식민지는 그래도 쉽게 독립이 되는데 우리처럼 그냥 네. 싹 가버리니까 싹 가버리면 되는데 승전국은 이제 얘네들은 그랬겠네 정말. 근데 이제 영국이랑 프랑스가 많이 달랐죠. 이제 영국은 주로 이제 본토 사람들이 많이 이주를 이제 안 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았죠. 일부 네. 이제 행정 관료들이나 이런 워낙,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거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은 원래 머릿수가 좀 적다 보니까 현지 세력들을 이용해서 통치를 하는 이제 그런 전략을 이제 채택을 했었고 네. 프랜차이즈. 예, 프랜차이즈 형태로. 프랑스는 반대로 이 보통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직영점. 그렇죠. 직영점 형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독립해주는 게 쉽지 않은 네네. 이제 이런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그렇지. 영국은 이제 전쟁을 치르고 나니까 우리가 힘이 없다는 걸 아니까 웬만하면 빨리빨리 이제 치우고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인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가 팔레스타인 우리 철수 이런 식으로 쭉 가고 대신 조그만한 지역이지만 전략적 요충지만 이제 잡는 형태로 갔던 거죠. 싱가폴 그 다음에 그 예멘의 그 이제 항구들 네. 이제 이런 데들 이제 몇몇 핵심 포스트만 이제 해군력으로 이제 지배할 수 있는 지역만 남겨놓고 잽싸게도 독립을 시켜주고요. 대신 프랑스는 이제 그런 현지 사람들의 반대 때문에 그게 쉽지 않았던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프랑스에서 독립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다. 요 북아프리카 있는. 그렇죠. 그래서 알제리 같은 경우도 치열하게 이제 전쟁을 겪었고. 정말 네. 그 끔찍한 전쟁입니다. 알제리 내전은. 지배한 나라가 심지어 이겼으니 걔네들이 어떻게 쉽게 나가겠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알제리에 살고 있던 프랑스계 이제 그 프랑스계 알제리 사람이라고 분류되던 사람들은 네. 우리보러 이건 저기 뭐야 그냥 나가라는 소리 아니냐. 나가 죽으라는 소리 아니냐. 왜 뭐 프랑스 니들이 뭐 독립을 하느니 마느니 지켜주느니 마느니 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치. 예, 그래서 뭐 그 바람에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극심한 정치적 혼란도 겪고, 예, 우리 여기 계속 있을래 하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본토의 영향력도 이제 미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50년대 내내 프랑스는 이제 고전을 하고, 그래서 결국 알제리는 독립을 하고, 뭐 또 베트남에서도 전쟁을 치르다가 결국 호치민한테 크게 당하고 이제 결국 그러니까 프랑스는 그냥 피로 다 비용을 지불하고. 이제 뒤늦게 이제 독립을 한 이제 이런 상황이 됐던 거죠. 이제. 네, 영국은 약간 좀 느슨한 형태로 네. 친하게 가는 거고. 그래서
그래서 이 와중에 이제 사실은 뭐 뛰어넘었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네. 이제 그 원래는 이탈리아군이 이제 이 이집트를 점령하고 싶어가지고 네. 북아프리카에 이제 발을 들여놓습니다. 보면. 이탈리아가 예, 이탈리아가 원래 이탈리아는 이제 리비아 쪽을 자기 식민지로 이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저희 영국이 지금 본토에 정신없는 틈을 타서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가면은 쉽게 이제 이길 수 있다 생각을 해가지고 갔다가 그래도 이 영국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뭐야 이런 식으로 이제 처절하게 이제 발리고 돌아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이빨이 빠져도 그렇죠. 니들 정도는 우리가 격파할 수 있어 보면은. 그러고 나니까 이제 무솔리니가 그냥 조용히 아 깨갱하고 이제 물러났으면 되는데 히틀러한테 간청을 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게 뒤통수가 이제 그 히틀러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제 러시아 침공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네. 저기 있는 영국 해군이랑 저 북아프리카에 있는 저놈들이 우리 또 나중에 뒤통수를 칠지도 모르니까 이번 기회에 쟤네들을 아주 정리를 한번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소련 침공을 준비하고 있던 군대 중에 일부를 이제 보냅니다. 프랑스 지원해라? 이탈리아 지원하러? 예. 그게 이제 롬멜 군단이죠. 예. 그래서 롬멜의 신화가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뭐 탱크도 부족하고 뭐도 부족하니까 우리 관광수월래처럼 집차 뒤에다가 승용차 뒤에다가 이제 그 판잣대기를 매달고 막 달리게 해가지고 모래바람을 일으킨 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뻥뻥 소리를 내면서 탱크가 가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탱크들이 오는지 모르겠으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는 롬멜이 이기다가 네. 그래서 이집트 막 코앞까지 밀어붙였는데 영국도 여기를 뺏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여러 장군들을 보내가지고 치열하게 이제 맞섭니다. 그래서 사막전이죠 보면은. 그래서 이기면 뭐 몇백 킬로 전진, 지면 몇백 킬로 후퇴. 그래서 이제 영국과 독일이 이제 아주 힘든 이제 또 소모전을 펼치는 거죠. 네. 그 바람에 이제 결국은 그 영국이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련에 집중해야 되는 전선이 남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 지중해로 뭘 넘어서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격침되고. 물자는 부족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이제 계속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43년쯤 되니까 이제 스탈린이 계속 요구를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천만의 목숨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데 니들은 왜 제2전선을 열지 않느냐. 프랑스에 상륙하든지 어쩐지 빨리 좀 해라. 네네. 누구 보고? 영국이랑 미국 보러. 왜냐면 너무나 힘든 거죠. 이제 보면은. 네. 쟤네 뒤통수 좀 쳐라 좀. 그렇죠. 뒤통수 쳐라 그러는데 영국이 이제 미적미적 되는 거죠. 프랑스에 한번 상륙해봤다가 전멸을 당했거든요. 보면은. 캐나다군하고 같이 올라갔다가. 네. 그러니까 이제 당시 미군이랑 해서 그러면 우리가 독일에 뒤통수를 치긴 치겠다. 그래서 어디서 치냐면은 이 북아프리카에서 치겠다. 네. 독일의 뒤통수가 거기에 있긴 있어요? 그렇죠. 롬멜이 이제 리비아 쪽에 있었으니까 아, 그 뒤통수라고 그러면 어디겠습니까? 출장 나오네. 저 서쪽에 있는 알제리로 가서 네. 알제리에서 이제 동쪽으로 가가지고 롬멜을 이제 그 너크래커처럼 이제 중간에 놓고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던 건데 스탈린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황당하게 이럴 데 없는 소리죠. 난 지금 당장 저놈 뒤통수를 쳐달라고 했지 언제 저 변방에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알제리에 이제 상륙을 이제 하고 네. 이제 상륙을 할 때 상당히 골치 아팠던 거죠. 이제 유령 괴뢰 정권이라고 부르는 비시 정권이 알제리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프랑스 이게 도대체 연합군이랑 싸워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이제 있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걔네들은 소속이 좀 애매한 거죠. 그래서 이제 상륙했던 이제 연합군들이 이제 동쪽으로 와서 그러면 이제 동쪽으로 와서 이제 전투를 벌려고 그러니까 이제 독일군도 이제 이걸 격파하기 위해서 이제 튀니지 쪽으로 와서 이제 여기서 또 혈투를 벌입니다. 이제 보면 또 튀니지는 왜 거기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제 프랑스가 이제 물러나고 독립을 한 이제 이 튀니지는 이제 58년서부터 이제 제대로 된 공화국으로서의 길을 걷습니다. 57년, 아. 58년서부터. 그래서 당연히 대통령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 아. 부르기바 대통령이 되고요. 80년대 말까지. 네. 네. 그래서 한 30년 통치를 한 거죠. 정식 대통령이 돼서는.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독립운동자 지위부터 생각하면 한 50년 넘기고요. 그런 거고. 예, 정식으로는 한 30년 정도 집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민주주의 안 했나 봐요. 아니면 근데 이제 그 민주주의를 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왜냐면은 이제 그 민주주의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사회주의라든지 또 아니면은 이슬람 근본주의
이렇게 되면 이게 나라가 과연 형체가 갖춰지겠느냐. 나는 이제 또 불안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장기 집권은 하는 걸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대화. 비이슬람 세속 국가를 우린 길을 걷겠다. 그래서 서구화를 걷겠다라고 갔던 거죠. 그래서 대대적으로는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튀니지가 사실 지금도 지난 시간에 되게 세속화된 국가라고 그러는데 네. 그 배경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보면. 그래서 보통 이제 이슬람 국가들은 다 샤리아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 율법. 이슬람 예, 율법 법정이 따로 있죠. 보면은. 근데 이거를 공식적으로 폐지를 시켜버립니다. 튀니지는? 예. 그리고 그 서구의 기준에 맞춰서 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풍습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나섭니다. 네. 그래서 중혼. 그러니까 뭐 한 사람이 네 번까지 결혼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말도 안 돼. 우리는 다 일부일처제야. 일부다처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 아니고요. 이슬람이 그다음에 양성평등을 이제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 여성의 권리를 강화하는 그래서 이혼을 이제 보장해 주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전통적인 이슬람 교육 기관도 얘네들 괜히 엉뚱한 소리만 하고 실생활에 도움 안 되는 거 다 필요 없어. 그래 가지고 이제 서구식 대학을 만들어서 여기다 다 병합해 버립니다. 이슬람 아니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으로 이슬람 있는 건 상관없지만 이슬람이 너는 종교로서만 있어야 되지. 이게 사회 일반적인 어떤 이런 데 개입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갔던 거죠. 그래서 이슬람 교육 기관이 갖고 있던 뭐 토지나 이런 것들은 다 신규 대학으로 다 갖고 온 거고.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대원군이 했던 서원 개혁이랑 비슷한 거죠. 이제 네. 통폐합하고. 그리고 이제 토지 개혁도 합니다. 보면은 토지 개혁도 하고 그다음에 네. 근대 엘리트들을 양성을 해 가지고 관료로 채용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이뤄내죠. 그래서 이 당시 1950년대 후반에 튀니지는 잘 살았어요. 북아프리카의 어떤 뭔가 이 급속히 변화하는 아주 희망찬 이제 국가였는데 네. 과유불급이라고 이제 1961년에 이제 라마단까지 폐지해 버리려고 하다가 거센 저항에 이제 부딪히면서 이제 힘이 좀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아, 그래요. 예. 자, 그러면 그 힘 빠진 이후에 튀니지. 예. 근데 힘이 빠졌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물러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 이제 그래요? 처음으로 이제 실패를 겪었다 뿐이지 난 계속 할 거야라고 해서 이미 이제 그 헌법을 한번 개정을 합니다. 보면은 아, 계속 장기 집권? 장기 집권까지는 아니고 네. 이제 파워풀한 제왕적 대통령제 정도. 아, 대통령의 권력을 세게 하고 이제 의회를 막 해산시킬 수 있는 권력을 이제 부여받아 가지고 계속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네. 1974년까지 오다가 우리 이제 유신이 1972년이었죠. 네. 1974년에 이제 개헌을 합니다. 우리 유신이랑 비슷하게. 그때쯤에가 다 유혹들이 생기나 봐. 종신 대통령 체제로 이제 가는 거죠. 네. 벤치마크 한 거죠. 아마 한국을 모델로 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럼 그래서 70년에 했으니까 야 갖고 와봐 연구해봐.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랑 되게 비슷해집니다. 탄압 정치 야당에 대해서 경찰 국가 언론 탄압 개인 숭배 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비슷비슷하다 진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조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노조도 있어요? 노조가 이제 생겨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제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이제 계속 반독재 뭐 이런 체제 활동들을 이제 벌리게 되는 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쭉 이어지는데 이 와중에 이제 부르기바 대통령은 이제 원체 강권 통치를 하다 보니까 네. 내치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죠. 니들이 뭐 날 뛰어봐야 어딜 가겠어.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이제 원로로서 네. 이제 대국적으로 정치를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외교 문제에 전념을 합니다.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도 내가 중재를 하겠소라고 나서서 이제 가면서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 피에로 망명 정부를 그 튀니지에 받아줍니다. 네, 내가 보호해줄 테니까 너희들 이리 오고 네. 이스라엘 너희들도 좀 양보 좀 하고 이게 중재를 한다고 나섰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뭐야? 저 뭐 힘도 없는 놈이 한참 떨어져 갖고. 그래가지고 85년에 이스라엘이 이제 튀니지를 공습을 합니다 보면은. 괜히 껴들지 말라고. 네, 껴들지 말라고 피에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와중에 이제 그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거기에서 손을 떼고 이제 미국이랑 잘 지내보려고 이제 본격적으로 친미 노선을 또 걷기 시작을 합니다 보면.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미 나이가 몇 살이에요? 87년이면은 우리 나이로 이제 한 85쯤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80 이제 이 저기 뭐야 03년생이니까. 네, 03년생이시니까. 네. 그러니까 당시에 있던 이제 벤 알리 총리가 원래 정보부장을 하던 양반인데 쿠데타를 하는데 쿠데타 무기가 군인이 아니고 이제 의사 소견서예요. 튀니지에서 제일 유명한 의사 7인의 소견서를 받아가지고 대통령은 안 된다. 대통령 이 사람이 직무 불가능한 걸로 이제 판명 났습니다. 물러나세요. 그래가지고 무혈 쿠데타에 성공을 합니다. 야,
근데 한 몇십 년 이렇게 지도자 있던 사람 물러나게 하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쉽지는 않았을 텐데 원체 이제 질려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국민들도? 예, 네, 국민들로 질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베날리 총리가 다시 87년부터 대통령 2004년까지. 예. 네. 그럼 몇 년 한 거죠? 2004년이요? 예, 이야, 2004년까지. 그것만 해도 한 18년이네. 네. 2004년을 지나서 2004년 때 4선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2010년까지 통치를 계속했습니다. 본인도 만만치 않고. 국민도 만만치 않은 거죠, 이제 보면. 네. 예. 해보면 그것도 짧다 그러더라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이 나라 잘 살게 하려면. 예. 그래서 베날리 총리가 이제 장기 집권을 하고 있었는데 네. 2010년 12월에 이제 그 과일 노점상 단속을 하다가 여기에 항의하는 청년이 이제 자살을 합니다. 분신 자살을 하는 거죠. 노점상 단속. 네, 노점상 단속을 하고 막 이제 들러 업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포장마차 네, 막 이제 이런 네. 거 하면 뭐 신나 끼얹고 이제 나 네. 죽어버릴 거야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똑같은 거죠 이제 보면은. 근데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이제 당연히 이제 눈이 뒤집히는 거죠 이제 보면. 아 그게 제3혁명의 네, 시발인 거죠 보면. 그래서 반정부 시위가 촉발이 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또 평소 하던 것처럼 강경진압으로 나서가지고 나서는데 이게 이제 쉽게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강경진압 와중에 사망자가 한 220명 가까이 발생을 하고. 아이고.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에서 벌어진 일이 이제 수도까지 네.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2011년에 베날리 대통령이 이제 사우디로 이제 망명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87년에 이제 집권을 했는데 2011년이니까 장기 집권이 이런 식으로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때서부터 이제 이 제스민 혁명, 그 다음에 중동의 봄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각 주변 지역으로 파급된 거죠. 그러니까 튀니지란 나라는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개화된 선진화된 나라인데 저 나라가 국민의 힘으로 네. 저 장기 집권하던 사람을 몰아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근데 잘 안 됐죠. 몰아는 많이 냈죠. 아 그런가요? 예, 몰아는 이제 뭐 이집트 같은 경우도 무바라크 대통령 이제 몰아내고 뭐 다른 나라들도 뭔가 이제 극심한 이제 그 변화들을 이제 막 요구를 하고 그래서 전혀 국민의 목소리에 신경을 쓰지 않던 중동 나라들이 이제 갑자기 주머니를 풀어가지고 국민들한테 보조금도 주고 뭐 의료 보장 혜택도 주고 뭐 이렇게 한 시작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이 와중에 이제 튀니지는 이제 뭔가 새로운 발전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집권 세력이 물러난 그 공백을 누가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공백을 채우는 게 사실은 이제 그 극단주의자들이 이제 등장을 이제 하게 됩니다. 보면은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잡혀갔던 정치범들을 풀어줘야 되는데 이 정치범들을 이제 사면해주고 나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이 다 테러리스트. 로 간주될 법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 사람들을 탄압하던 정보기관도 해체하고 그래서 투표를 하니까 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당연히 득표를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이제 집권을 하게 되는 뭐 이런 상황이 이제 생기게 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야 저거 좀 곤란하지 않겠냐 그리고 실제로 막 테러도 많이 발생을 하고 네. 그래서 미국 대사관에도 이제 그 폭탄이 터지고 예,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데 다른 나라 같았으면 내전으로 치달았을 거예요. 근데 튀니지 국민들은 이 상황에서 외부인들의 개입, 뭐 다른 나라에서 이제 테러리스트들 들어오는 놈들은 일단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잡아내자, 막아내자 라고 가고 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걸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거를 우리 하면 다른 나라처럼 또 내전 벌어지고 또 쿠데타 일어나고 이거 안 된다. 그래가지고 국민 4자, 그러니까 이제 주요한 정당과 사회 세력들이 그 참가하는 대화 기구를 출범시킵니다. 되게 뜻밖이죠 보면은. 네네. 그래서 대화 타협으로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요. 언제 일이에요 그게? 2014년. 얼마 안 됐죠 보면은.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그 과도 정부를 이끌고 있던 사람도 이제 내 권한을 내려놓고 네. 그냥 다 똑같이 우리 선거를 치르자라고 해가지고 2014년 10월에 총선을 이렇게 저기 하고 네. 당시 이제 그 과도 정부를 이끌던 이제 베지카이트 SFC가 총리로 이제 당선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주연합 정부를 이끌었는데 네. 이 사람이 2015년 16년을 거치면서 다시 하나의 또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여당으로 우리 당을 다수당이긴 하지만 끌고 가 보니까 이걸로는 안 된다. 네. 거국 내각을 만들자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통합 내각을 모든 정당이 참여하고 각종 사회단체, 연맹, 노조 이런 것까지 참여하는 네.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는 정말 거국 내각을 등장시킵니다. 보면 2016년도에. 멋지네. 예, 그래서 이제 카르타고 합의라고 해가지고 네. 이런 사람들끼리 또 모여서 합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 국정 순위를 정합니다. 일단 대테러전을 수행하자. 개발 및 고용을 촉진해야 된다.
부패는 척결하죠. 네. 행정 개혁 및 정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들이지만 이거를 전체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치 세력들이 와서 다 합의를 본 거죠. 그리고 통합 정부를 출범을 시키니까 실제로 이 서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놀라운 일. 네네. 쟤네들도 또 폭탄 테러 벌어지고 튀니지마저 또 리비아랑 비슷한 일이 벌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튀니지는 그 문제를 평화롭게 내부의 힘으로 극복을 하고 우리도 사실 부러워할 만큼 사실 우리도 여야로 나눠 싸우고 있는데 다 필요 없다. 여야 다 필요 없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헤쳐 모여 당은 다 있지만 너 무슨 잘하는 거 있으면 너 이분 네가 맞고 저쪽은 네가 맞고 노조 그 지휘를 누가 했을까요? 지휘는 이제 샤헤드 총리가 이제 지휘를 이제 계속 하는 거죠. 이제 보면 멋지네요.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민 수준이 그래도 좀 높은 국민 수준도 있고 국민 수준도 있고 이거를 이제 근시안적으로 우리 편 내 편의 세력을 잡아서 이기는 게 맞는 길이다가 아니고 트윈리지라는 나라를 위해서는 다 힘을 합쳐야 된다. 그 앞에서면 예 말씀하신 국민의 수준도 수준이 있거나 수준이 있어야 되고 위기감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그걸 포괄하는 지도자가 있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 지도자의 어떤 현명한 판단, 그다음에 국민들과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압력이 있었던 거죠. 네네. 야, 우리 잘못하면 저 리비아 꼴 난다. 저 시리아 꼴 난다 이러다가 이러지 말고 우리가 대화와 타협으로 뭔가 새로운 튀니지를 건설하자라는 압력들이 이제 작용을 했던 거죠. 이제 보면은 세상에 튀니지만도 못한 나라가 참 많아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 말씀 드리면 되게 많은 분들이 놀라세요. 우리는 거국내각이라는 게 무슨 뭐 책 속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되는구나 그게 진짜. 실제로 되는 거죠. 이제 보면 기득권을 내려놓고 내가 독점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걸 내려놓고 정권 잡았는데 일단 그걸 내려놓고 각 그 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포괄하는 그래서 밀어붙이다가 의회에서 싸우고 어떤 이 교착 상태에 빠지는 게 아니고 네. 다 링 위로 같이 올라오는 거죠. 우리가 나라를 같이 경영하자. 아니, 지금도 그럼 그 상황이에요? 예, 지금도 이제 그 상황인 거죠. 이제 보면은. 희망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한 몇 달 하다가 또 다 아예 안 되겠다 산통 깨지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 정당은 이제 이슬람 정당이지만 또 이제 다양한 성향의 정당들이 서로 이제 병존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보면은. 대체로 그럼 이 나라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그래도 뭐 치안이라든지 행정 이런 게 조금 더 안정은 돼 있겠군요. 상당히 안정돼 있는 나라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몇 번 폭탄 테러가 있어가지고 네. 잠시 이제 뭐 여행 제한 뭐 이런 게 있었지만 걔도 지금은 북아프리카에서 제일 안정적인 어떤 나라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중동의 봄을 만든 나라답게 그래도 유일하게 중동의 봄을 이제 여름 가을로 이어가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나라를 할 수 있습니다. 합심해서 꽃을 좀 피우고 있는 그렇죠. 그런 과정에 있군요. 네. 튀니지 그래도 결론이 좀 희망찬 네, 다른 나라보다는 많이 좀 좋습니다. 예. 네. 그 과정을 좀 배워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 그렇겠죠? 같아요. 그렇겠죠. 예. 본인이 정권을 잡았지만 예. 나누려고 하고 그렇죠. 그리고 야당도 뭐 그거에 대해서 자기의 주장에 대해서 뭐 100% 욕을 하는 게 아니고 대개는 그걸 야당이 받기가 또 어려워져서 거국내각하면 네. 괜히 저 사람 도와주는 것 같고 그렇죠. 괜히 들러리 쓰는 것 같고 차라리 선명야당 할래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있는데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쨌거나 용납을 안 해주는 용납을 거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맨날 뭐 정치 뭐 이런 거 어디죠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에서만 배울 게 아니라. 튀니지 같은 나라에서 좀 배워야 되겠네 이거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서로가 좀 타협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우리도 조금은 좀 교착 상태를 좀 빠져나와서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요? 아니 뭐 우리나라까지는 너무 얘기하지 마세요. 형님. 자 튀니지라는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 있는 하지만 거의 문화는 유럽이랑 훨씬 더 교류가 많았던 것 같은 네. 그 나라 오늘 저희가 한번 좀 세 번째 시간까지 예, 이렇게 끌어오면서 알아봤습니다. 가보고 싶다. 튀니지. 예, 가보세요. 가보면 되게 좋습니다. 조금 더 안정되면 저희 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튀니지 북아프리카의 아주 배울 점 많은 나라 네. 튀니지를 오늘 소개를 이제 마지막으로 해주셨고요. 다음 주에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러면서 또 아주 오래된 나라. 로 가보겠습니다. 가장 빠르게, 빠르게 성장한 나라가 어디야? 말린가? 웬만하면 성장은 할 텐데 가장 오래된 나라요? 아주 오래된 가장까지는 아니고요. 아 에티오피인가 보다. 아 이집트. 아
아 그렇네. 가장 오래됐네 거기. 어. 가장 자.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아 가장 아니래.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되는데. 자 그럼 다음 어느 나라가 될지 여러분과 함께 턱깨고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